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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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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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 다음에 청배우리 주물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네비에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마지막 예.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왜 마지막이 됐어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설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설. 설이니까. 아 까치 설날. 그렇죠. 설을 맞아서 이제 액땜을 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러던 프로그램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총선에 대비해서 총선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맞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지금 방송 형편이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은 딴지를 걸고 또 뭔가 이 그 쇄신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확 고춧가루 뿌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최민희 의원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MBC 녹취록 사건. 와, 그 막 눈물 울대. 최민희 의원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분이 사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MBC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의 대표가 MBC의 그 간부 핵심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록을 300분 분량 갖고 있었어. 우와, 300분.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옛날에 방송을 같이 했던 친구다. 어, 그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깐죽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던 그런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인터넷 정말 듣보잡 인터넷 매체의 대표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요? 근데 그분한테 막 굉장히 그 이렇게 정말 존대하고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했던 300분 분량의 녹취록을 그 중에 일부를 딱 깠어요. 깠더니 MBC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용이 뭐 이런 거죠. 최승호 PD. 최승호 PD. 예. 그리고 또 그때 기자 그 이름이 뭐더라? 아, 하여튼 그 기자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해고시키자. 해고시키자. 그렇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도 해고시켜. 해. 야, 배짱 대단해. 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법정 뭐 이런 거 문제 되지 않습니까? 해. 끌면 돼. 끌 동안 죽으라 이거지. 그렇지. 지금 4년 끌었죠? 4년 끌었어요. 그렇지, 지금 거의 4년 끌었어. 지금 이제 2심 나왔어. 그렇지. 대법원까지 또 항소했어. 이러면서 돈을 계속 써도 괜찮다 이거야. 그렇지. 계속 져도 괜찮다 이거야. 그게 누구 돈인데? 혈세지. 혈세뿐이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광고비를 내주잖아. 사실은 뭐 광고라기보다 우리가 무한도전 열심히 보고 본명강 열심히 보고 그래갖고 번 돈을 갖다가 어디다 써? 그런데 써. 최승호 죽이게 써.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깠어. 깠어. 깠는데 그 의원을 떨어뜨리겠다고 저기 이제 그 지방신문에 있는 뭐 맞아요. 이제 네. 다 해결이 됐다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메인 뉴스 시간에 터뜨리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MBC가 나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MBC야. M빙신이라고 하잖아요. M빙신. 옛날에 우리 참 좋았을 때는 마봉춘이라고 했지. 마봉춘이었지. 그러니까 여사. 마봉춘 여사. 김비서가 되고. 예? 그렇잖아. 예. KBS가. 예. 김비서가 되고 마봉 개빙신 아니었나? 응.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언론이 죽었어. 언론이 우리 죽었어. KBS는 고봉순. MBC는 고봉순. 마봉춘. 마봉춘. 그래서 우리 친한 누나 같은. 그리고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푸근했죠. 푸근한 이미지의 두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요? 제가 좀 떠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탁 휘어잡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떠서 죄송합니다. 아 참. 이건 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드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 그래서 지금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올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후보들이 그럼요 진출할 수 있게끔 네. 한번 좀 이 기울어진 이 저울추를 조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올려보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맨날 까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 힘의 힘을 이제 역량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당분간 그러니까 예. 그 이 자리를 좀 비켜드리는 것이 예. 우리 국민 그 TV 국민 라디오 내지 뭐 같이 이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왜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다? 아, 요즘 뭐 TV에서 계속 잘린다 그러시더니 아 참. 예, 요즘 최유한 평론가가 라디오만 재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즐겁된다.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이렇게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수 평론가 요즘 그 종편에 워낙 많이 이렇게 진출하셔서 맞서 싸우고 계세요. 사실은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역시 세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첫 번째 테마. 짜잔. 애국심이 문제? 아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서울 시민이고 뭐 다른 뭐 부산 시민이고 다 이거든. 저는 서울 시민이고 세금 내는 건전한 시민이에요. 저는 진짜 예. 그 애국심이 가슴에서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철철 끓어 넘치는. 그런데 뭐가 부족해? 그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세요 말을. 그게 뭐가 문제야? 나 자, 애국심이 일단, 많아.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 애국심 있죠. 뭘로 증명할 거야? 대한민국을 뭘로 증명할 거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자 국민교육 현장. 나는 국회에 대한 명세. 애국가 4절까지 해봐. 4절. 자 아이씨 들어 안 한다. 이러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아 세상에. 자 지난 26일이었죠. 예. 26일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회의. 예. 근데 여기에서 뭘 처리를 했냐면 뭘 심의 의결했냐면 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예. 공무원법 개정안을 바꿨어요. 예. 근데 그 공무원법 개정안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공무원을 뽑을 때. 혹은 공무원을 평가할 때 승진이나 이런 걸 때 평가하잖아요. 이 평가할 때 9개의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었죠. 예, 근데 예, 있었죠. 이 9개의 공적 가치라고 분명히 인사처에서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올라와서 의결한 것에서는 9개 중에 3개만 남았어.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9가지가 3개만 남았다면 3개가 가장 중요하고 뭐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아닐 텐데 다 보면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어요. 자, 저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예, 이 중에서 애국심, 그다음에 책임성,
그 다음에 청렴성 이 세 개만 빼놓고 나머지 여섯 개가 사라졌어요. 민주성과 도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과 공익성과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렇지. 다양성은 필요 없다는 거야. 공무원한테. 다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민주적이면 안 된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의? 이게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실제로 그 처음에 이제 개정안을 만든 데가 인사혁신처였잖아요. 네, 맞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개정안을 만들 때 이 아홉 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네. 일단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도 네. 설문조사를 해본 거야. 어떤 공적 가치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느냐. 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책임감과 청렴성. 예. 그리고 2위가 애국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순위가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가려 뽑아서 아홉 개를 이제 공적 가치다. 이렇게 가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정안에 집어넣는데 이거를 11일날. 예. 11일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딱 찍어서 딱. 요거 재검토해. 아홉 개 요거 재검토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걸 재검토하라 그랬지? 왜? 그리고 남은 게 애국심, 청렴성, 책임성. 그다음에 책임성 이 세 개만 남았단 말이야. 아니 청렴성도 중요하죠. 당연하지. 책임성도 중요하고 예. 애국심도 중요한데 예. 그럼 민주성은 어디 가고 예. 도덕성은 어디 가고 예. 공무원으로서의 공익성은 어디 가냐.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중요하죠. 공무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아니 이거는 어느 예. 하나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만 공무원이 세금 받는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도덕성도 필요하고 투명성도 필요하고 청렴성도 필요하고 다양성도 필요하고 공익성, 공정성 다 필요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예.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해명자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안에다가 이 아홉 개를 다 기술한다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 세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안에 녹였다. 그러니까 그걸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개정안에 의해서 이제 기준이 조금 있으면 만들어질 거고 그런 기준들은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굳이 뭐 여기 개정안 안에다가 무슨 애국시민이 뭐니 이런 거 세 가지는 또 왜 남겨? 법안 기술상의 문제면? 그럼 진짜? 그냥 공적 가치라고만 얘기를 해놔도 이 모든 거 다 모든 거 다 딱 해놓고 공적 가치네. 그러니까 그냥 공적 가치의 기준에 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 굳이 애국심, 청렴성 이건 왜 넣어놓으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소설을 써보면 소설. 네. 우리 소설입니다. 소설. 예. 네, 소설을 써보면 네. 우리 정황상 우리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황교안 총리가 애국가를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딱 신임 법관들 땅에서 애국가를 그때 법무부 장관 됐을 때. 그렇죠. 4절까지 시켰어요. 4절까지. 4절 다 외워요? 뭐 저는 다 외웁니다. 저도 다 외워. 네. 왜 자신감 없는? 다 외워. 자신감 없는 것 같아. 애국심 없는 거 아니야? 4절 해봐. 4절. 가을. 3절이야. 야, 이기삼과 그렇죠. 마음으로. 야, 근데 참. 애국가를 다 못 외우면은 애국심이 없나? 아무튼 황교안 총리는 못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을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애국가도 4절까지 못 외우면서 어떻게 그 국가 일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 기본 덕목. 좀 소름 끼치는 게 마치 옛날에 그 애들 그 막 그 막 못 외우면 때려가듯이 그렇죠. 우는 저 국민교육 현장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어렸을 때 맞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조상의 분노를 오늘의 대사였어. 예. 맨날 맞았어. 전 다 외웠어요. 뭐야 대단한데? 띄었으니까지 다 맞았어요. 저 머리로? 야 참. IQ 149. 어쨌든 예. 어쨌든. 예. 그런데 그런 거 그런 거 애국가도 1절부터 4절까지 그 땡볕에 다 불렀어야 되고. 맞아요. 이게 좀 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마치 생각하면 나치 같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애국심을 따질 때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외워야 된다는 발상이 이건 초등학생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총리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법무부 장관의 머리에서. 이게 상당히 비극이라는 거죠. 실제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받은 혜택이나 은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어울려 살면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있고 그러면 저절로 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탁 나가서 한번 조금 지나보면 애국심이 저절로 생긴다는 말을 생기지. 하잖아. 아니 한국에서는 아이 독점 재발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현대 깃발 보고 삼성 깃발 삼성이 이렇게 딱 그 뭐 로고 나오고 하면 반가워. 괜히 뿌듯하고 반갑지. 눈물 날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갖다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형성되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너 얼마나 애국심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애국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봉사들을 하는가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칼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애국심 내놔! 애국심 내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근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굉장히 애국가 좋아하시고 내쫓는 것 같아. 국기에 오히려. 대한 맹세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상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애국가의 작곡자가 누구예요? 아, 안익태. 안익태잖아. 그리고 친일, 작사가는 누구예요? 친일 작사가. 작사가? 지금 윤치호라고 윤치호, 거의 알려져 있어요. 맞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친일 인사예요. 친일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 친일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애국가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윤치호 거 아닌 버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애국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애국가 그러면, 자체를 바꿨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빨갱이 되는 거예요. 종북좌파. 대검 공무원 못 돼. 난 북한 우리 민족이지만 뭐 종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예전서부터 종하진 않았죠. 근데 우리 거 더 좋게 바꾸자고 하면은 그게 왜 종북좌파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남아 있어요. 안익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애국가의 멜로디가 원래는 만주 판타지라고 하는 만주 판타지. 환상곡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친일 괴뢰국이었던 만주군. 네, 그거를 찬양했던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패망했네. 너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이거 바꾼 게 코리아 판타지야? 그래서 코리아 판타지를 갖다 이렇게 살짝 바꿨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지. 그런 주장이 있다. 있어요. 그런 주장이. 뭐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통일적으로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한번 바꿔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죠. 예. 그 예전에 그 안익태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다 학병 끌려가고 예. 뭐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 끌려가고 할 때.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편히 공부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들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고 네. 물론 학생 때.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애국심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의 나만의 생각이 나만의 취향이 그게 무서운 굉장히 거야.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무서운 거야. 네. 하나의 권력자가. 네. 권력자가 어떤 그 개인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사상이라든지 이거를 전 사회적으로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전체주의 사회에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례를 하일 히틀러 이렇게 하게 했던 것도 하일 히틀러 예, 그것도 이거. 사실은 히틀러의 특별한 취향이었죠. 예, 취향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힌트. 네. 애국심 하면 소설입니다. 소설. 네, 소설이에요. 네. 애국심 하면 그 말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 누굴까? 언니? 그렇죠. 권력자. 응, 권력자. 권력자. 요즘에 권력자라 그래요. 권력자. 예, 모르시는구나. 아, 몰랐어요. 권력자인데. 몰랐어요. 그분이 특히 오시면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소설을 써봅니다. 소설을. 저 항상 11일 날 그때 이제 딱 찍어서 이렇게 지적한 날 있잖아. 딱 찍어서. 국무회의 네. 이거 저 고쳐라고 했던 고쳐라는. 날이 그 다음 날 국무회의가 있던 날이네. 아. 보고형이었구나. 어. 보고형이었어.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19일 날 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이걸 올리려고 했었대. 아. 그런데 안건이 그때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뭐 새해 첫 담화하고 기자회견 뭐 했는데 온갖 포화가 쏟아지고 그 담화에 나왔던 것들 또 실천 계획짜야 되고 이렇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 해요. 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길게 하신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그래요? 자료도 뭐 한 부처에서
A4 용지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굉장히 화내신다 그러시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소문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 또 이것까지 같이 이제 뭐 심의 의결하고 그러면 복잡해서 빠졌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네. 관계자한테부터 나온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이걸 다뤘죠. 예, 예, 예. 그 언론사 이름도 밝혀드릴까? 한겨레에서 다뤘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힌트죠. 예, 두 번째. 그분의 써서... 심기를 위해서. 아, 그분의 그 편안한 심기와 심기 경호. 어, 심기 경호.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른 거 빼고 여기에 또 민주성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또 불편할 수 있잖아. 민주. 다양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다양. 아니 우리 다양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얻어 어디서 될 수 있냐면. 예. 왜 안 적으세요? 이런 데서 난 될 수 있거든. 안 적을 수 있지. 난 머리 좋거든요. 네. 저는 회의하면 한 시간 정도는 머리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적어야 되나? 마음에 새기면 되지. 근데 꼭 그걸 적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회계성, 일관성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한 거야. 내가 보기엔. 아, 소설을 써보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통령 그 최고 권력자가. 네, 권력자께서. 소위 해서 대통령 선거 때는 책임 장관제까지 얘기해 책임 총리제까지 얘기했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얘기하다가 안 적으세요? 네. 이게 너무 골 때리지 않아? 그럼요. 너무 골 때리지 않아? 쪽팔리지 않아요, 이거? 나고 당해봤어, 근데. 뭘?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유공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민주화 투사라고 하시는 분한테 당해봤어. 그러니까 아, 민주주의는 실제로 자기가 민주적인가 아닌가는 스스로가 자기 생활 속에서 검증해봐야 돼. 내가 오야가 됐으니까 내가 대표가 됐으니까 받아 적어.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저기요 총선 이런 데 나가지 마세요. 나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에이, 참, 어쨌든 알지? 예. 예. 어쨌든 지금 보좌관 월급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분. 예, 예.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여기에서 대단히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소설을 써봐요. 소설이에요. 어쨌든 네. 이런 힌트들, 이런 힌트들을 보면 실제로 이 공무원법 개정안에 누구의 의지가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 상상을 해볼 수 있다. 또 세 번째 힌트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거예요? 있었던 네. 공무원 5급 공채. 5급 공채? 네. 그 5급 공채 시험에서 네.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아시죠? 5급 공채, 예. 10월 말에 있었던 5급 공채의 공직 가치관 평가 면접에서 예. 예? 여기서 핵심 기준으로 등장했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전 문제 갈등 세력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 체제 전복 세력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 돼야 합니다 딩동댕 원전 공적 가치 만점 이렇게 되는 거냐? 원전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은 종북 세력입니다. 딩동댕. 또 종북 세력. 국가 체제 하자. 국가 체제 전복 세력 척결하자. 예. 딩동댕. 이래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힌트들을 보면서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세 개의 가치로 밀었던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에 대한 찬성 논리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대요. 미치겠다. 아니 하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지난해 7월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네. 애국가 사절 부르기 국회에 네. 대한 맹세암기. 아유 진짜. 아, 우리 대한민국은 난 진짜 자랑스러운 예.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인데 예. 우리 어르신들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산업화했고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이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만든 유일한 나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장면 보면서 나는 뭐가 떠올랐냐면 국제시장이 떠올랐어요. 네. 국제시장에서 월남 파병 받기 위해서 쌀가마 막들다가 그치. 나중에는 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런 하던 그 장면 네. 그래서 뭐 오 박수 막 받고 갑자기 이제 선정되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유시민 그 전 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현재는 백수 유시민 작가 선생님 작가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철저하게 속여라. 속이는 게 당신의 의무다.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서 이런 거 질문하면 속여라. 양심에 하나도 거리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객관적 기준도 아니고 이건 추상적인 기준이고 얼마든지 딸딸 외우면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쵸. 거 갖고 진짜 세상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상 검증에 잣대 리트머스지 들이대듯이 이런 촌스러운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 뭐 할 때. 그때 이제 허리 서운하고 예. 사뿐사뿐 복도를 오른쪽으로 요즘에는 유치원 때야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안 해. 유치에서 이런 거 안 해. 아 그러니까 우리 때 다양성의 시대예요 요즘은.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 예.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지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계속 갑시다. 예. 예. 근데 뭐 질서를 가르치고 예.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뭐 싸우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가치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너는 허리선해? 오른쪽으로 다녀야 돼? 아니면 맞아?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왼쪽으로 다니면 좌파다. 그렇지. 어? 이거 아니야. 예. 자, 어쨌든 와, 깬다, 지금 깬. 이런 소설들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네. 그러면 애국심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세워주자. 이런 움직임. 예,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애국심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생각할 때 예. 애국심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뭐라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그 손석희 선배께서 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예. 자, 첫 번째. 외워보세요. 첫째. 첫 번째. 병역의 의무. 병역의 의무. 둘째. 두 번째.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셋째. 셋째.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 넷째.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예. 자, 봐. 우리는 근로의 의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근로의 의무 했어. 그리고 교육의 의무도 받고 있지. 교육의 뭐 의무를 뭐 갈 때까지 가서 받았지. 아, 우리 그거 거의다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하고 있지. 또 열심히. 그리고 또 납세의 의무. 세금 다 내. 진짜 잘 내. 진짜 잘 내. 나 세금 얼마나 많이 내. 원천으로 다 빠져나가. 진짜 원천 빠져나가고 뭐 어떻게 모자라면 더 뜯어내기까지. 그치? 진짜. 막을 수가 없어. 예. 자, 마지막으로 제일 진짜 잘 안 지켜지는 의무인데 예. 난 군대 갔다 왔어. 병역의 의무. 그래. 민방위까지 다 끝났어.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황교안 국무총리부터 한번 해볼까? 해볼까? 애국심이 있는지. 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단마진으로 군대 안 갔다! 안 갔다! 애국심을 증명해봐. 애국심을. 처음부터 아니다. 처음부터 아니다. 진짜로. 군대를 안 갔잖아. 야 진짜? 군대 안 가면 뭐 나머지 뭐 아이 다 그거네. 자, 100점 만점으로 내가 보기에는 병역의 의무 수행하지 않은 사람, 군대 안 간 사람, 면제받은 사람,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면제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손해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면제받은 사람도 다 집어넣어서, 물론 여기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특별한 예의야, 장애인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봉이, 따로 만드는 정봉이. 정봉이 같이 몸이 아픈 사람. 그래요. 못 가는 거지. 그런데, 한국으로. 자, 그렇지 않은, 단마지는 장애인이 아니잖아. 단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고도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합시다. 봉쇄합시다. 예. 또 어떤 대통령은 젊었을 때 막 예. 폐에 뭐 병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분은 대통령 못 되게 해야 돼. 그럼. 왜냐하면 근데 인터뷰할 때 또 이렇게 해서 기침하고 잘만 살더라. 잘만 그리고 살더라. 저기 뭐야. 온갖 해괴한 질병으로 자식들이 망한 거잖아. 그렇지. 자식들이 논란이 있어도 점수 깎아. 그럼. 승진 못 시켜. 그럼. 심지어. 자식들이 외국 국적을 갖다가 딱 받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안 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거는 있지. 자식이 그러기 때문에 연좌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 줘야 돼요. 자식 잘 가르쳐야지 그러면. 그리고 자식이랑 그럼 확실하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뭐야 유산을 갖다 물려준다거나 상속 금지 상속 같은 거 하지 말든가. 아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러니까 다른 직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사기치든 뭐 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명예도 갖고 싶어. 그런 인간들 둘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런 인간들 절대로 안 되게 우리 애국심을 확실한 기준으로 만듭시다. 첫 번째 기준. 병역의 의무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자식들까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네.
두 번째. 두 번째. 납세 의무. 납세 의무. 이 세금을 갖다가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작성. 다운 계약서 찔린 사람 많을걸? 찔린 사람 많을걸? 또 정말?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이런 거 해가지고. 위장전입. 위장전입. 맞다.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조세 일정 정도로 조세를 포탈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금을 아까워서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애국심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세금도 잘 제때제때 내고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나라를 떠나 왜, 나라를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했다. 하나님 나라로 가 빨리. 자 가세요. 어디 애국심 같은 얘기라고 안 잡고 그냥 어디서 가세요. 예.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빨리 가세요. 예. 나는 진짜 자식들의 탈세나 이런 의혹이 있어도 승진해서 일정 정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줘야 돼. 부동산 투기를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라든 뭘 하든 해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지. 어? 그걸로 가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공직이라든지 명예로운 직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마. 아니, 왜 장관을 해서, 하려고 그래, 왜? 그쪽으로 해서 전과 십몇 범이나 됐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그래, 왜?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애국심 기준으로 세웁시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약속하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이제 교육의 의무하고 근로의 의무는 사실은 애국심의 기준을 갖다 잡기에 좀 모한데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건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았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교육을 갖다 안 시켰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뭐 사실은 뭐 다들 통과할 것 같아. 다들 통과될 것 같아. 근데 근로의 의무는 좀 그 문제가 있다. 아 맞다. 그러니까 아니 일을 안 하고도 무슨 사회 이사 그러면서 돈을 펑펑 받아. 일을 안 해도 그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는 우리 그 김성수 최원보다 100배나 재산이 많아요. 아니 무슨 가서 변호를 입번 끝도 안 했는데 전화로 뒤에서 다 하잖아. 전화로. 그냥 뭐 엄청난 돈이 막 들어와. 심지어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저 국무총리님 당신 얘기야. 딴 데 쳐다보지 마!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받으면서 근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애국심이 없는데 그 애국심을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싶으니까 애국가 외우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김정수 평론가의 예. 그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뭔가 찔리니까 말이야. 글쎄.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애국가 외워? 일찍부터 그래. 아직까지 실제로는 속으로 야 요걸로 덮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 탈세됐고 재벌 같은 경우도 애국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문화재가 유출되려고 하는데 그걸 재산을 다 털어갖고 사 아, 그래서 그치. 그거를 또 공적으로 기증해 기증을 해 이런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는 거야 그럼 애국심이 그치. 있는 거야 그런데 일제가 다 뺏어가는 거 가서 다시 돈 주고 사서 예. 보관을 했잖아. 그렇죠. 간송. 예. 간송 선생. 전현필 선생. 그러니까 선생. 그런 사람도 애국심이 있는 거야. 그럼. 그런데 아니 뭐 자기 입으로 분명히 국가에 뭐 이렇게 사회에 그 뭐야 공헌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청계재단 얘기하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더 많나? 삼성도. 그렇지. 그래서 잡혀 들어갔다 풀려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몇천억 그거 8천억인가 그럴까? 그렇죠. 근데 뭐 왜 안 지키지? 왜 몰라? 죽기 전에 지킬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있잖아. 약속은 해 대국민 약속인데. 4대 의무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적십자비 한 푼도 안 내는 인간들 있잖아. 야 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직 나가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적십자 회장을 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나중에 밀린 거 다 냈대잖아. 한꺼번에 밀린 거네. 체납 세금도 한꺼번에. 돈 주고 장관 사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이번에 또 장관 되는 사람은 마누라는 빚을 엄청 지고 있어. 아. 야, 김구라보다 못한 인간아. 참나. 김구라는 이혼을 해도 마누라 빚을 갚는 데잖아. 빚을 다 갚고. 근데 무슨 장관이라 되는 사람이 마누라 빚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걸 안 갚으려고 부부끼리는 따로니까 마누라한테 재산이 없으니까 못 갚는다고 하고 이게 애국심이 있는 겁니까? 아무튼
애국심 이제부터 확실하게 공적 가치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구체적인 가치를 산정해서 점수화해서 꼭 집어넣는 걸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병역의 의무 다하지 못한 사람 공무원 못되게 하시고 납세의 의무 제대로 못하는 사람 공무원 못되게 하시고 네? 특히나 3급 이상에는 절대로 못 올라가게 하셔서 맞아요. 확실하게 이 나라를 애국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사회로 공공기관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줍시다. 네, 그럽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권력자 논쟁. 권력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권력이라는 그 굉장히 그 딱딱하고 하드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 딱 들으면 뭐 히틀러, 예. 뭐 이렇게 무솔리니, 예. 뭐 이런 이제 뭐 독재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글로벌화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예. 박정희.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권력자 지금 권력자는 대통령이죠. 그렇죠. 권력자면 누구나 다 대통령을 떠올리는데 서청원 의원만 권력자는 김문석이래. 아 서청원 아니, 최고위원이 너무 참 재미난 말을 서청원 의원 이래서 우리를 또 웃겨주셨어요. 우리 어디 뭐 개그 콘서트라도 나가시려고 하나? 글쎄 참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그 앞에다 대고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러셨는데 웃기잖아, 이 근데. 내용을 갖다 좀 정리해드리자면 예. 김무성 대표가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이틀 동안 권력자 얘기를 했죠. 작심한 듯이 권력자 얘기를 했는데 왜 권력자 얘기를 했느냐? 26일 날에는 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참 웃긴 게 거기에 뭐 심상정 그 대표도 와 있었고 아, 그래요? 그랬대요. 여러 인물들이 와 있었는데 자기 발언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 다 끝까지 기다려. 원래는 이제 자기 모두 발언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잖아요. 예. 얼마나 또 바쁘죠 지금. 바쁘지. 네, 여당 대표로서. 최고 바쁠 텐데. 그런데 다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손 들고 자기가 발언하겠다고. 그래놓고 여기서 권력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년 전 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찬성하는 태도로 바꿨다. 예.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러면 이 얘기가 언론에 나갈 걸 그러니까 얼마나 센 얘기냐. 여기서 권력자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비대위를 딱 만들어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총선에 다시 돌풍을 일으켜서 선거에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죠. 네. 그리고 나서 선진화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선진화법을 총선 전에 처리하려고 했었거든. 네. 그런데 18대 때는 기필코 뭐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네. 총선 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안 됐어. 막판에. 응. 사실은 이때는 야당이었던, 응.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응. 그때 당시에는 통합민주당이었죠. 그렇죠. 통합민주당 측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합의를 끝까지 못 했는데, 딱 졌다? 통합민주당이 졌어. 그리고 나서는 빨리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키라고 막 압력을 넣는 거야. 압력을 넣으니까 굉장히 뻘쭘해졌잖아.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일부 의원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를 쳤어요.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예, 예. 김무성 대표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반대하는 예, 입장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예. 그리고 그건 공약이다. 총선 공약이었다. 예, 예, 예. 국회를 동물국회를 이제 종식시키겠다라고 총선 공약을 내걸었으니 하자. 그래서 127명의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찬성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다수는 사실 야당이었다고 봐요. 근데 여당 의원이 한 반 정도는 반대했다고 보고 반대나 기권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노림수가 있는 거냐면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자기면서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욕하는 게 또 그 사람이네. 그러면 그러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욕해?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왜 안 통과가 되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사설에다가 때렸냐면은 조선일보도 얘기합니다. 이걸 통과시켰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사과부터 먼저 해야. 그렇지. 야당과 국민한테 설득할 수가 있고. 그럼 명분이 생기지. 얘기한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조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싹 다 들려서 아, 지지리도 일도 잘 못하는구나. 아예 동물국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식물국회라고 식물국회.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하나 더.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막 만들고 있지만 네. 실제로 통과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 때문 아닙니까?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노동 원샷법 같은 경우 다섯 네. 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바꾸자고 하잖아요. 독소 조항 빼자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한 글자도 못 바꾸게 하는 게 누구예요? 못 바꾸게 한 거예요.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맞아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 벌써 타협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타협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야당도 타협을 해서 바꿀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하루아침에 입장을 싹 바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당 협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왜 저러지 했더니 나중에 얘기를 다 들었다. 청와대로부터 오더 받은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막 공격을 했죠. 근거가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야당은 솔직히 말해서 전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야당은 다 줬어요. 저는 신경 질려 죽겠어요 진짜. 줄 거 다 줬어. 쇼 보려고 했지. 그러니까 뭐 이전에 그 공무원 노조하고의 그 건도 그렇지만 줄 거 그냥 정말 다 주면서 결과적으로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키는 주체는 여당하고 청와대인데 그 욕도 먹고 있는 거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무능한 거지. 무능한 거죠, 진짜. 네. 왜냐하면 야당이 그냥 다 합의를 해줘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똥꼬집 때문에 욕까지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제대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이런 무능한 야당을 보면서 문제가 있어. 네, 그러면서. 진짜. 그런데 결국 김무성 대표는 이 얘기를 딱 함으로 인해서 야당을 좀 딱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의회를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식의 노림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잽인데 잽이 굉장히 무게가 실린 잽이에요. 탁 튕겨내 힘을 줘서 그러니까 탁 때린 거다. 잽도 이제 뭐 오지마 그러면서 이제 날리는 잽이 있는가 하면은 톡톡. 실제로 힘주면서. 내가 한 대를 여기를 비어 있으니까 한번 딱 때리겠다. 이거 끊어치면 아프거든. 타격을 주겠다는 잽이 있는데 이거는 타격을 주는 잽인데 이 타격이 턱을 맞았는데 머리까지 흔들리는 이런 식이 이런 식이라니까 거의 그 정도의 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떼같이 친박계들이 나서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은 없는 말도 한 거 아닌데 없는 말 했는데 맞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국회 선진화법을 라는 이제 그 법 가지고 지금 소위 권력자로 칭해지는 김무성 대표가 예. 진짜 권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또한 개코미디가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예. 같은 맥락에서 27일 날 예. 청년대상 당 공천 설명회에서 맞아 두 번 했구나. 과거에는 세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자, 27일 날 일단 예. 공천 설명회에 그렇지. 과거에는 공천권이 당의 소수 권력자에 의해서 밀실에서 좌지우지 되었다. 여기도 권력자가 나오네. 예. 예.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기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또 한 번 권력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권력자 얘기를 세 번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나 이런 영입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격이면서 동시에 권력자의 어떤 그 입김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또 다시 친박계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읽혀지는 상황인데 26, 27일 이틀 거쳐서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권력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정치적 거죠. 노림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친박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있는 친박을 배제한 예. 상향식 그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 예? 상향식을 왜냐하면 전략 공천하면 청와대에서 다 갖다 꽂으니까 하지 말고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상향식 공천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지금 그렇고. 비례대표를 굉장히 친박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비례대표를
완전히 열어놓고 상향식으로 비례대표 이런 비례대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어딨나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분석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친박계를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다 의도적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의회주의자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잖아. 뭐, 그렇죠. 그때 얘기 많이 있었죠. 뭐 막말로 나와가지고 배신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 이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사실은. 그렇잖아. 그거 따라서 또 그 지역에서는 또 배신자, 배신자 이른다. 그러니까. 진짜 성이 배시고 이름 신자이신 분은 얼마나 나쁜 거야. 그리고 거기다 대고 뭐야, 진박 연대, 진박 연대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진박 뭐? 가박, 멀박, 죽박 뭐 별 박들이 많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아, 최소한 진짜. 의회 내에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걸 하자. 이거 갖고 여론을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건 이거는 일종의 아무리 술수라고 해도 이거는 의회주의 안에서 있는 합리적인 그런 얘기야. 그런데 뭐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걸 하고 계시면서 이걸 갖다 뭐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아우 창피해. 진박연대가 뭐냐. 진박연대가 옛날 친박연대 이래 히데의 진박연대의 패러디한 것 같아. 진박연대. 예. 근데 문제는 네. 진박들이 안 뜨고 있다는 거. 안 뜬다는 거죠. 오히려 네. 박을 들고 가면 박 깨진다라는 거예요. 아우 쪽팔려. 아우 창피해. 어쨌든 이 권력자 발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 내에 네.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친이계들이 또 대거 공천에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 총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야당도 쪼개졌는데 여당도 쪼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워낙 강력한 카리스마가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봉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예?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와요. 근데 왜 나한테 문자를 주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강남에 살잖아. 그러니까 강남 그 예비 후보들이 막 보내고 있어요. 유명한 거 보네. 뭐 강남 민주평통 위원이죠, 제가. 지역 유지시네. 예, 뭐 지역 유지 같은. 예, 어쨌든. 그런 그 결과에 의해서 누군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분명히 뛰쳐나올 사람들이 있다. 있죠. 근데 그럴 있죠. 사람들이 한둘이냐? 아니라는 거죠. 열댓이냐? 열댓만 되면 또 달라진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당하고 합쳤으면 좋겠어. 안신당이랑? 그냥 그렇게 되면 그 말 된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이 쪼개지는 거야. 그렇지. 새누리당이 쪼개져야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41%를 가져가는 강력한 그런 당이면 어떻게 심판을 해? 어?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선별해야 될 거냐? 친일파도 선별하는데. 그렇지. 유승민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쫙 나와. 유승민, 정의와. 그다음에 의장님 오빠, 의장 오빠 화이팅. 김성태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번에 원희룡은 안 되겠더라 보니까. 제주 때문에.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재미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선거를 앞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딱 정리하자면은 지금 권력자 가지고 운운하는 이런 인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 완장 차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 완장 차고 있는 사람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의 뉴파티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뉴파티 위원회.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철희 소장님 들어가 있어요. 이철희 소장님이. 예. 그래서 뉴파티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 예. 와, 출세했어. 그럴 정도로 출세라고. 그래도 공당의 그 뭐 하나의 기구의 장이면 출세한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옛날에 보좌관이었는데 연일 10계명을 내놓고 있는데 예. 먼저 내놓은 10계명이 뉴파티 거부 10계명 운동. 거부 10계명? 예. 뉴파티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첫째. 자, 봅시다. 조강특위, 선대위 등 정치 방언을 거부한다. 예. 정치 방언이라는 건 조강특위,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그치? 아는 얘기. 조강특위 하면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그렇죠. 조직 강화특위의 준말이고 선대위, 선거대책위의 준말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 예.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 그리고 막말은 하지 않는다. 그치. 막말 하면은 좀 듣기 싫지. 그것 때문에 싸가지로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진보는 싸가지 없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좌진의 월급 갈취나 편법. 아, 이거 많다. 정치 갑질. 네. 정치 갑질. 보좌진들이 불쌍하네. 속물 정치. 이게 선거 때만 얼굴을 살짝 보이는 그런 속물 정치. 그렇죠.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거부한다. 그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소통하는 태도 거부한다. 그리고 인사청탁 거부하고 파당 싸움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거부하고 패권 정치 거부하고 진영 논리를 거부하겠다. 이 10가지를 내놨어요. 이거 다 이제 딱 보면은 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들이죠. 뭔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하냐? 왜냐면 뭐 왜 이렇게 껄쩍지근하지? 패권 정치를 하던 곳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 있던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패권 정치 거부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거보다 또 막말 거부 이거는 굉장히 근데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좌진의 월급 갈취나 편법 사용을 우린 몰랐었잖아요. 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니 이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총선에 그러니까, 내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와. 예. 저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사청탁 거부하고 진영 논리 거부하고 뭐 정치 갑질 뭐 이게 다 거부하는 거 다 좋아. 보니까 다 좋은데 좀 껄쩍지근한 게 뭐냐면은 예. 국민들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거대라기보다 이제 명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들 또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격가지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책과 비전인데 네. 정책과 비전은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뭐 실행. 근데 이런 거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실천시계명 한번 보세요. 실천시계명 이걸 보면 더 웃겨. 실천시계명. 제가 얘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할 것. 이건 당연한 건데. 두 번째 싸우는 기계와 타협하는 용기를 가질 것. 그렇지. 낮은 자리를 향하고 구준 역할을 청할 것. 당연, 늘 국민의 삶을 살필 것. 공감하는 정치. 더, 그렇던데? 말하는 것에 열 배를 들을 것. 그래요. 칭찬에 감사하고 질책에 반성할 것. 경쟁자에 대한 존중. 긍정의 언어 사용. 제밥값은 제가 낼 것. 근데 사실은 나는 국회의원한테 맨날 얻어먹기만 했지. 내가 밥값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기자하고 그렇죠. 어? 예. 목사하고 정치인하고 모여서 밥 먹고 나서 돈은 누가 냅니까? 아무도 안 냈다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냈다고. 그게 아니라 식당 주인이 낸다는 거지. 식당 주인이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기자와 정치인과 목사가 가서 밥 먹으면 그 식당 주인이 돈을 낸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갑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뭐 개그의 웃음 코드인데 여기 보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자 이거를 소위 얘기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는 예? 바꾸는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뉴 파티 새롭게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일종의 정풍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가 정풍운동이 됩니까? 뭐 이걸로 대한민국 정당이 바뀌면은 좋겠는데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 손가락이 장치질 겁니까? 예, 네, 전 장치질 수 있어요. 네, 이걸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뭐냐면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미리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근데 좀 오래됐는데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정희가 삼선을 해서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1971년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그 전에 야당이 늙어 빠졌어. 능력도 없어. 맞아. 그게 유진산, 유진호 네. 이 총재들이 뭐랄까 아주 막 이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썩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대표적인. 그랬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래서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딱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40대의 젊은이들이. 뭐 그때는 뭐 40대는 정말 정치에서 애들. 자, 세 사람. 자, 첫 번째 먼저 깃발 든 게 바로 김영삼. 두 번째 김대중. 그렇지. 세 번째 이철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0대 기술원이에요. 네. 43살이고 47살, 49살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기존에 내부에 있었던 기득권 갖고 있는 정당의 총재라든 대표라든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면 구상유치라고 했어. 구상유치. 맞아. 뭐 요즘 적비린내 그렇게, 난다.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꽤. 많아요. 다선 의원들이. 네, 다선 의원 네. 구상. 젊은 것들이 뭘 알아서. 뭘 알아서. 네. 당신들이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국민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줬어요. 막 박수를 보내고 확한 정품 운동이 거기서 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됐냐? 그때 그 당 내부에서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김영삼을 밀어주려고 했던 유진산이 완전히 물러나고 김영삼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로 딱 나가서 71년도에 완벽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게 정풍운동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태도가 변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정치 행태가 변한 거? 적어도 예. 적어도 그 이전에 타협하고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타협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중대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내놓고 강력한 리더로서 김대중이 딱 나타나고 비전을 보여준 거지. 국민들 정권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국민 경제론 뭐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겠구나.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맛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줬죠. 줬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뉴파티 소속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안 돼요. 예.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안철수 신 아니다. 국민의당이 왜 지금 지지율이 빠지냐 하면은 부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그 더민주로부터 탈당을 해서 뭔가 만든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걸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먼저 나올 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정책이라고 정주영처럼 공약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호남에서조차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와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더민주에서 뉴파티 10개명 그리고 뭐 무슨 파티야 이건 뭐야 뭐 안 하겠다는 10개명인데 거부 10개명인데 실천 10개명 이것이 좋은 말 많은데 이걸로 국민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이런 것들 내놓고 우리 국민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즘 선거 때 주머니에서 딱 손 꼽고 너 잘났다 그래요. 국민들이 과거 회기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 투표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야당이 야당답다라고 이야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돼. 김대중이 71년대 나왔을 때 왜 그렇게 희망을 가졌냐면 대중경제론을 가지고 나왔고 향토예비군법 폐지를 가지고 나왔고 4대국 안전보장법을 가지고 나왔고 이러다 바람을 확 불러일으켰어요. 야당 지금 뭐하고 있어? 연구소도 뭐하고 있냐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뭐 현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여당과 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속 시원히 그냥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는데요. 이 나라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애국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표적지를 정치권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라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작은 빛이나마 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주는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마스터하면서 대단히 행복했고요. 과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겠고요. 반성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께 사랑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위기에 있다. 한국 경제 2년 내에 다시 IMF 같은 이런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예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똑바로 서서 지켜봐야 되죠. 알레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 높여서 높은 수준의 권력을 우리가 요구하자고요. 세금 내는 시민들은 마땅히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짱인 그런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표현이 거칠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 사과드리고요. 예. 그리고 형이 새가 제일 많이 해야 돼. 기본적으로 막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서로 함께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느슨하다고 해도 같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한테는 칼 꽂지 마십시오. 무슨 세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빠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서로가 되도록이면은 합리적인 대안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외연을 넓혀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해요, 말로. 자,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맛있는 수다가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